약간 가게 이렇게 동그란 네. 선반이 예 네. 선반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아들을 꼭 만들어줘야 했는데 따라해봤어. 그걸 따라서 만드신 거예요? 사줘야지가 아니라 만들어줘야지 아, 네. 했는데 아니 저 동그랗게는 어떻게 잘라요? 아 저거는 서비스를 해줘요. 커팅 서비스 국제 커팅 서비스를 해줘서 사이즈만 제가 너무 이쁘다. 뭔가 상상력이 자극되는 공간이랄까? 침대 색깔도 너무 침대? 아, 침대. 야, 이건 진짜 비싸겠다. 이거 페인트 칠을 하신 거야. 이것도 반조립 제품 제가 만든 거예요. 에? 사실 여기 오면서 이 색깔로 전부 칠하려고 하다가 이거 하다가 싱크대 만드느라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얘를 여기까지만 칠하고 못 칠한 거예요. 아니 지금이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나는 그래가지고. 이 빨강이랑 이게 있어서 되게 강렬한 원래 이걸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 빨강이랑 대비가 되니까 훨씬 더 이쁘고 근데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남편분은 빠지셨네요. 아 그러네요. 어느 순간 남편분은 빠지셨네요. 아 그러네요. 어느 순간 안 보이네요. 들어오세요. 아 제 스텝인 줄 알았어요. 좁아서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거야. 인테리어 관련해서는 제가 일도 관여한 게 없기 때문에 여기는 서재 책장으로 쓰는 거고 네, 결이 방에 그죠? 네. 잠은 네. 2층에서 자나 봐요. 아 잠은 저희랑 같이 자요. 어리니까. 네. 어머 여기 뭐야? 아 거기는 일명 개구멍이라고. 개구멍? 여기 네. 뭐야? 조그만. 오 귀여워. 네 애들이 오면 친구들 오면 거기 몰려와서 막 모여있기도 하고 엄마한테 혼나서 속상하면. 여기 있고 거기서 울고 나오기 아들인가 보다. 네 아들. 어, 눈물 보이기 싶더라고. 예예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 그렇죠. 들어가 봐요. 제가 들어갈까요? 네. 아니 저는 이런 공간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아 남자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나만의 공간. 이거는 남편분도 제가 볼 때 좋아할 거예요. 동심이 살아있거든요. 아.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편해요 편해. 저 지금 39 됐거든요. 너무 좋아. 와 여기가 누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나 아. 없지. 여기가 와. 계단이에요.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공간. 공간 활용을 한 거네요. 네. 이 작은 공간도 버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네 집이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간이 네. 아무래도 다 사용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귀엽네. 아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야 이 아니 평소에 비해서 너무 재밌어 이 집은.